네,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선발 투수 최근강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어제 선발로 처음 등판을 네. 하셨는데요.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냥 뭐 최대한 중간 던질 때랑 똑같이 생각하려고 생각했고요. 그냥 한 초반에만 빨리 무너지지 않고 쓸데없는 포볼만 줘서 개수만 많이 늘리지 않고 그냥 그러려고 부담 많이 안 가지고 편안하게 준비했어요. 부담을 안 가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. 부담이 진짜 좀안 가지게 되셨나요? 팀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금 부담 많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생각 계속 그냥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혼자 하고 혼자 긍정적으로 그냥 어차피 뭐 못하면 중간 가면 되니까 네. 최대한 부담 없이 한 5이닝만 한 30점 이내로 막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최대한 부담 없이 하려고 많이 생각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등판 당일날은 기분이 어떠셨어요?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. 진짜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냥 신기하고 그냥 마냥 빨리 던지고 싶고 그랬는데 당일날 되니까 좀 많이 긴장되더라고요. 예, 중간이랑 나갈 때랑은 또 다른 긴장감? 그런 게 예, 많이 다르더라고요, 그게. 예. 확실히 긴장을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1회 3득점 지원 받았는데, 야속한 소나기 때문에 우치가 됐습니다. 또두 번이나 우치가 됐어요. 그죠? 최근강 선수에게 소나기란? 처음부터 너무 안 좋은. 2회 때 던지러 올라가는데 네. 하늘이 되게 꺼멓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설마 또비 오나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소나기 별로 안 좋아해요. 굉장히 좀 아까우셨겠어요. 그쵸. 아까웠죠. 초반에 그렇게 점수 뽑아주니까 되게 더 편해지더라고요. 그랬는데 비 와가지고 아쉽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다음 선발은 또 예정이 돼 있으신가요? 예, 토요일 날 대전 가서 화나랑 할 때. 토요일에 또. 예, 토요일 날 선물. 그렇군요. 그럼 앞으로의 경기 어떻게 임하실지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. 제가 뭐 프로 진짜 데뷔해서 이 1군에서 선발은 처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부담 안 가지고 그냥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타자들이 싸울 수 있게만 예, 제가 최대한 빨리 무너지지 않고 한 4, 5이닝만 끌어주면은 저희 타력이 좋기 때문에 불펜도 좋고 네. 그 정도만 끌어주면은 시합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7회를 던지고 8회 뭐 완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경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만 던져주면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요. 예,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지금 수염을 조금 기르시는 것 같은데 스타일링에 변화를 주려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바빠서 혹시 수염을 깎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니, 기르는 게 아니고요. 시합 전에 이게 면도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징크스가 또. 징크스일 수도 있는데 중간 할 때도 딱 쉬는 날만 잘랐거든요. 근데 선발하니까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토요일이 선발이라 못 자르고 예. 토요일 날 경기 끝나고 자르려고요. 네, 새로운 걸또 알게 됐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최근강 선수를 응원해주는 많은 팬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. 이렇게 처음 이제 선발도 던지게 됐는데요. 중간 할 때와 다름없이 그냥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구한구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게 팬들에게 보답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팬들 위해서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남은 경기 선발로 뛸때 정말 활약할 수 있는 최근강 선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.